안녕하세요. 이 방송은 웅이는 4차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웅이는 사차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흰색 옷에 라면 국물이 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옷을 버리기는 조금 아깝고 이래서 제가 다이론 회사에서 섬유 염료를 팔아요. 그래서 섬유 염료를 사왔습니다. 개당 2,450원. 제가 옷을 보여드릴게요. 흰색 옷 4개를 다 염색을 할 거예요. 이거 한개 뺄게요. 이거는 깨끗한 거. 2번, 골든 글로우. 8번, 에보니 블랙. 보르도. 이건 살짝 진한 체리색이 좀 나네요. 로즈 오브 파리스. 12번. 윈저 퍼플. 15번. 제가 옷 이거 3개를 5가지 색을 좀 조합을 해서 어떤 색이 날지 한번 제가 한번 옷을 만들어 볼게요. 지금 제가 물을 끓이고 있어요. 이게 물을 끓여야 되는 게이 옷을 뜨거운 물에 적셔야 된대요. 그리고 작은 용기에 넣고 염료를 소금이랑 용해를 시켜야 돼요. 소금 30g. 에? 30g? 큰일 났네. 지금 이게 100g인데. 그러면 제가 소금을 사올게요. 사서 다시 오겠습니다. 200g짜리 소금 사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적셔줘야 되는데. 아, 적셔주기 전에 이게 재료들이 많아요. 옷이랑 염료랑 꾸무줄 그리고 컵. 그리고 뜨거운 물이 필요해요. 뜨거운 물. 소금이랑. 실패하면 집에서 있고, 성공하면 밖에 한번 입었다가 집에서 입을 거니까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괜찮아요. 아이고, 더워. 제가 이거를 하게 된 이유가 그 핸드폰 게임을 다운받았는데 대뜸 하고 싶어졌어요. 제 성격이 원래 이래요. 꽂히면 그냥 해야 돼요. 여기서 제가 게임에서 어떻게 했었지? 여기를 잡고 가운데를 잡고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이렇게 정리해주면서 결대로. 저도 처음 해보지만 가르치는 것처럼 말투할게요. 이렇게 하고 잘 봐요. 이게 중요합니다. 꼬무줄. 꼬무줄을 잘 봐요. 없다가 이렇게 한번 더 해줘야 되나? 자, 말했어요. 이거 안 되면 밖에 안 입고 나간다고. 아셨죠? 아, 손가락. 여기도 오케이. 이렇게 됐죠? 한개더 여기다 묶을게요. 이렇게 단호박 스프 같이 이렇게 해서 뜨거운 물에 넣어줄게요. 하는 김에 그냥, 아, 아깝나? 이거는 놔두고 그냥 세개 있을까요? 근데 이거랑 이것도 어울릴 것 같은데, 이 색깔이. 그냥 이거 하고 두 개만 쓸까요? 근데 이거 세개 해야 되는데? 아, 그럼 옷을 한 개만 하고 나중에 2탄을 찍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럼 이거 하고, 이거 놔두고. 오케이, 나이스. 아, 맞아. 그리고, 여기는 물 담을 거. 아, 그리고, 잠시만. 이거 염료 소금 넣어야 돼. 잠시만요. 이게, 뭐요? 뭐요, 빨리. 이게 10일이죠? 30g을 넣어야 되니까 41g이 돼야 돼요. 잘 봐요. 11이죠? 잘 봐요. 41이 돼야 돼요, 41.
오케이, 40일, 렛츠고. 오케이. 여기 했고. 많이 들어가네? 어, 물 끈다. 지금 저 물은 지금 팔팔 끄는데, 솔직히 물은 60도 이상이면 돼요. 오케이? 어, 오케이. 왜 끓었어? 안 끓었지? 아! 44 됐다. 꺼져. 어, 꺼져. 이렇게 하고, 여기를. 아, 이거 연기 날릴 수도 있어요. 가루가 날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올리는 대로 해라, 이거야. 제가 듣기로는 한번 적셔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소금이랑 염료 이렇게 섞인 거 뜨거운 물 넣어가지고 소금 녹이고 올게요. 오케이. 아, 이거 오미자차랑 포도주스 아니에요? 와, 근데 색깔이 그, 아니 색깔이래. 냄새가 새 옷 봉투에서 딱 뜯었을 때 그 냄새가 나요. 고무장갑으로 해야 되나? 비닐장갑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만의 방법대로, 아, 뜨거워. 저만의 방법대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잘못 틀리면, 봉투 한 개 더 할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뿌려볼게요. 어! 먼저 연한 색부터? 어, 가루가 있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1시간 내비둘게요. 뒀다가 화장실에. 이거 남았어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거 오미자 색깔로. 아, 보라색 벌써 묻어버렸네. 보라색으로 할게요. 아, 이렇게 안에 있네. 안에 이렇게 뭉탱이 져 있어요. 어, 물이 좀 더 있어야겠는데, 그러다. 그럼 원래 실패하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밖에 안 입고 가면 되지. 맞죠? 이거 완전 살인자 옷 됐는데. 살인자 옷? 어? 사이코패스 옷 됐어요. 아니면 정육점 고기인데. 이렇게 그 다음에 1시간 뒤에 뵐게요. 1시간 뒤에 밥 먹으면 딱 1시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밥 먹고 다 치우고 딱 저거 옷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렛츠고. 지금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밥을 다 먹고 이거를 해볼게요. 이걸 찬물에다 헹궈줘야 된대요. 와, 개간지. 이렇게 막 말려줘야 되는데 문양 이 정도 나왔어요. 와, 섹시하죠. 간지 개간지. 먼저 내비도 주고 딴 거 이거 먹어요. 와우! 이거 이거는 살짝 실패. 이거
완전 살인하고 이씨 뭐여 이거. 이거는 진짜 멋있다 봤죠? 완전 섹시한데? 뒤에도 잘 됐어요. 오케이.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되지? 이거 입으면 진짜 경찰에 신고당해 이거. 말르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드디어 다 됐습니다. 따다라 따다라다 뚜두두 다 말랐고 지금 제가 옷걸이를 껴서 보여드릴게요. 따라라. 어때요? 짜라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티가 조금 컸으면 더 이뻤지 않았을까. 이거 보라색도, 보라색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좌우대칭이 딱 맞아가지고. 이게 좌우대칭이 살짝 맞는 그 문양이 있죠. 이거는, 이거. 생각만큼 성공했네요. 성공했다고 해야겠죠. 좀 더 말리고. 근데 입는 거는 집에서만 입어야 될 것 같아요. 밖에 걸쳐 입는 옷 좀 큰 거, 이거는 제가 집에서 입는 거라서 좀 작아요. 그래가지고 밖에 못 입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또 2탄으로 올게요. 그 색깔 3개 남았으니까, 3개 남았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빠염.